매뉴얼에 있는 자세예요. 진짜 케겔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랑 브이로그. 우리 그리스. 아. 좋은 아침입니다. 공짜미. 돼지야, 형이. 돼지. 야, 너 운동해야겠다. 돼지야. 운동해야겠어. 응? 쇼미더 캐치 나가야겠어. 쇼미더 캐치. 공짜미. 쇼미더 캐치 나가야겠다. 아, 요새 또 운동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3개월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오래! 예! 자, 이게 에르고바디에서 나온 디스피신데, 자, 보시죠? 이게 정력가잖아. 내가 또 케겔 운동을 굉장히 즐겨하고 잘해요. 운동하면 남성성이 올라간다, 올라가. 카운트가 되고요. 3등에, 이건 1단계부터 4등에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으로 갈수록 더 당력 높아지는데. 확실하지, 형님? 개수 카운팅. 확실하다. 칼로리, 시간까지 딱 필요한 거 나오니까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뽑힌 된다 해도 스웨트나 있어? 농담이야. 빠이야 빠이야 빠이야. 빠이야 빠이야 빠이야. 고맙습니다. 어, 뭐냐 오늘 오늘 크롬키 촬영이냐? 예. 청청 패션이랑 호랑이 세트 입으시면 됩니다. 야, 자꾸 저 친구들이랑 하라 그래. 저기 딴 거. 아, 또 얘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거 에르고바디 광고 들은 거 알지? 예. 너 케겔 운동 알아? 정력 세지는 거 아닙니까? 케겔 좀 해봤어? 아, 해볼 수 있지. 너 케겔 좋아하는데. 이거 남자가 예. 한 2, 3단계에서 1분에 한 120개 정도 한대.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1분입니까? 1분에. 그건 한 200개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몇 개 할 것 같아. 나는 너한테 가면은 그거 줄게. 포상금. 그러면 제일 나이도 적은 걸로. 예. 200개 콜? 예. 아, 진짜 200개? 예. 자, 고! 운동하고 좋지. Let's go! 다리가 움직입니다. 케겔해! 케겔해! 30초. 자, 40초. 예, 헬스장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자, 15초 남았습니다. 50, 진짜 200만원 제가 포상금으로 주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된다니까? 자, 3, 2, 짰다! 다 짰어? 예. 오케이, 줘봐. 개수는 여기 나옵니다. 한 번 누르면. 한 초죠? 하나, 둘, 셋. 몇 개입니까? 여기 힘들었니? 힘들었습니다. 아, 200개! 진짜입니까? 어, 여기 진짜 진짜 200개 잖아 딱. 시작합니까? 시작!
잘 올라갑니다. 10초. 20초. 아! 40초. 어떻게 했냐? 아! 50초. 아! 안 조여져 이게. 아! 아! 끝입니다. 아! 씨. 아, 여긴데. 몇 개야? 몇 개인데? 아, 이거 초점이 안 됐다. 아, 네. 아, 저 이거 잡아봐. 울퉁불퉁 누르면 돼. 몇 개인데? 몇 개야? 158개입니다. 개개 좀 했구나. 한 개를 하네. 여, 이게 안 되는데. 오케이, 인정. 보상금 200만 원. 네. We will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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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수고. 탁. And 배고프니까. 그래. 강남 갑시다. 아, 너 좀 냅게 가자. It's 콩나멜 앤 야 앤 베페 앤 불범 김새 매 매브리김 매운 불범 김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라면을 라면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어 스프 라면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스프요. 라면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라면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라면 라면부터 넣는 거예요? 네. 와, 근데 죽인다. 참고치 100배입니다, 100배. 이거를 매운 김치를 여기 안에다가 칙칙칙 넣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와, 아, 좋습니다. 맛있다. 맛있게 잘했죠? 국물, 국물 좀 마셔보세요. 맛있다. 어머니 아들 갑니다. 어디가? 언니 괜찮아? 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남성성을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 오래만 가도 남자들이 아 시원찮아. 활력이 없어.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에? 왜 이렇게 남자들 그 로데오만 가도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우리는요 싸워 이겨내야 돼. 에? 남자는 이기기 위해 태어났지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지인을 위해서, 내 사랑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 물론 제가 오늘 매니저한테 져줬잖아요. 매니저, 그 돈 좋은 데 써라. 롤 스킨이나 사지 말고. 네, 많은 분들이 근데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상남자인가? 왜 내가 알파메일인가? 옛날 미국에서 있었을 텐데,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저희 가족 셋이 남았어요. 나랑 동생이랑 어머니. 근데 이제 또 호랑이가 없으면 또 여우가 동굴에 또 대장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노릇을 했어요. 이제 큰아들이니까. 게임을 이제 제가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그 규칙이 생긴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스타크래프트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끄라 끄라 해서 끄겠다 끄겠다 이랬는데 빨리 꺼 빨리 꺼 이러는 거예요. 상여자니까 끄는 걸 보고 싶나 봐. 근데 잘 이거 어떻게 커요? 내가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하다가 게임하고 있다가 자꾸 끌어가길래 내가 안 되겠다 본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보여줬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꿍꿍꿍 소리 들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 책상에 안 깨졌는데 어머니가 책상이 꺼졌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멍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왜 냈어요? 상여자니까. 상여자. 책상 부실 수 있어요? 부실 수 있어요. 상남자, 상남자가 이제 진짜 보여줄게요. 시범을. 제가 아까 일부러 져줬지만 제가 1분에 얼마나 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대신 내가 이거 케겔 운동이잖아요. 저 케겔 운동 서서 했어요. 제일 자신 있는 자세예요. 자, 화상 체인지 했죠? 잘 보세요. 저 진짜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 매뉴얼에 있는 자세예요. 진짜 케겔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상남자고 알파메일이야. 제가 아 이거 리듬 탔죠? 범비는 거 봐. 어, 딱 붙었다, 아니, 내정근이. 되겠죠? 아, 그리고 또 제가 요새 라이브를 하는데, 시청자가 이제 하남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저를 자꾸 긁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상남자가 본인의 말에, 이 찐따들의 말에 긁혔다는 것에 약간 좀 본인의 자존감도 올리고 희열을 느낀단 말인데, 그 중에, 막 포플러? 코플러? 뭐 라는 친구가 있어. 막 그 친구 이제 맨날 뭐 그 친구가 약간 이런 유예요. 아니 근데 얘는 맨날 시청자 비하하네. 얘는 화만 내는 방송인가 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비하가 일상이구나. 포플러님 코 아프세요. 아니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키자마자 딱 여러분 방금 키자마자 야! 이래요? 제가 방송 뭐 키자마자 네 얼굴? 그냥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저 그냥 방송 키면 그냥 와서 저한테 오늘도 늙으셨네요. 오늘 머리 왜 이러세요?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통해주기 위해서 반응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언성도 높이고 좀 놀리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오르면 제가 아 다 농담입니다 아시죠? 우리 방송입니다 이래요. 근데 와 웃기고 이러면 괜히 약간 좀 이 친구는 뭘 해도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적 많거든요. 제가 입담이 좋으니까 그냥 막 앞에서 애들 막 웃겨주고 막 이제 망가져가면서 애들 즐겁게 해주고 막 이렇게 오버리액트를 했는데 우리 친구긴 해. 근데 나 약간 좀 나름 좀 불편한 좀 불편 사이야. 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괜히 막 저를 놀리고 막 비하하고 막 이게 내가 다 받아줄 줄 알았나 봐요. 그냥 듣다가 처음에 몇 번 봐주다가 넘어선 넘으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게 포플러드 하는 그 소리에 와가지고 이래 막 봐봐라 여기 성감대다 이러면 처음에는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그만해 어 야 봐봐 아, 나봐, 잠깐만, 있어, 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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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너 자꾸 웃겨주고 다 받아주니까 내가 물같이 보여? 야! 야, 거기 들어봐. 우냐? 나대지 마! 선을 지켜! 친구라고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장난 같아! 이런 경우에요. 이러다가도 또 금방 풀고. 약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을 안 지켰는데 제가 받아주다가 가끔 혼낼 땐 혼내고, 예? 참교육할 땐 참교육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 안경 뺏어서 미안했다. 써라. 그래 그래 안경 써. 왜 그래. 야야야야 울지마 울지마. 아이 새끼 씨. 삐졌냐? 아 맞다, 그나저나 그 지린이 컴백한다면서. 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빅뱅이 최고야. 나는요. 이제 같은 똑같은 사랑,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널 다시 잊었던 사랑 널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한 번 더 너를 가져라 시죠. 역대 say goodbye. 뱅뱅뱅 뿅뿅뿅뿅뿅 뿅 뱅뱅뱅 빙빙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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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아시죠? 저 한 노래만 파고 한 사람만 판다. 일편단심. 애기야, 미리 여자친구한테 얘기할게. 애기야, 너는 카시오페아야. 널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돌로 변할 테니까 그 중에 너는 다이아몬드야. 이런 멘트가 그러니까 술술 나오니까 나 같아도 빠진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남자의 교육 영상, 상남자의 EBS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게 제 구독자 한정 시크릿 이벤트라고 해서 제 채널 페이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대요. 엄청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이벤트가 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아 그리고 디즐핏으로 삼행시를 맛깔나게 지어주시면 이 제품 증정까지 한대요. 총 10명. 저처럼 상남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뭐 헬스장 갈 수 없다, 뭐 휴관일이다, 에이? 뭐 그럴 상황이 있다, 뭐 회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나대지 마시고, 예, 이 에르고바디 이거와 함께 하체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진짜 개빡셉니다. 이 운동은요 진짜 상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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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늘 에르고바디와 함께 케겔 운동 너무 열심히 해. 너처럼 하 남자 케겔 운동 필요해. 지금 당장 에르고바디 사. 오늘도 상남자 말왕 에르고바디 썼어. 오늘도 상남자 말왕 케겔 운동했어. 오늘도 나 상남자 말왕 교육도 케겔 운동했어. 오늘도 나 상남자 말왕 에르고바디 했어. 다 그렇게 멸치로 시작. 나처럼 상남자가 돼. 오늘도 에르고바디 케겔 운동을 나 유태형처럼 뱅뱅뱅 아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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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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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고바디 나 오늘의 에르고바디 나 케겔 운동에 나도 마랑처럼 상남자를 나도 마랑처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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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